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조효라입니다. 오늘은 이 PM 식품을 드시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부턴가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으레 하나쯤은 나한테도 찾아오는 질환이다 이렇게 의식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찾아 드시잖아요. 그런데 식품을 드시고 나서 오히려 당이 더 올랐다, 혈압이 더 올랐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품을 찾아 먹었는데 이런 수치들이 기존보다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한테 딱 찾아오는 게 아니라 좋지 못했던 나의 습관, 음식,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서서히 누적되면서 발병하는 질환이잖아요. 당뇨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게 되면은 약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5년, 10년, 장기적으로는 20년 이상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약들은 대체적으로 뭐 치료를 위한 약이라기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춘 약인 거잖아요. 모든 약에는 최소한의 부작용은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대신에 그 장기간 복용에 대한 또 독소라든지 이런 게 쌓이면서 내 몸에 찌꺼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응급 상황이거나 필요시에는 드시더라도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곳에 초점을 좀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영양소들은 혈관이나 세포를 청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오면은, 이 혈관이나 세포를 청소하기 위해서 작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혈관벽에 붙어 있던 오래된 찌꺼기, 노폐물, 이런 것들을 탈락시키기 시작하죠. 혈전의 형태, 피떡, 이런 것들로 탈락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혈관 안이 더 탁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꼭 사람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먼지가 많이 쌓여진 방치된 공간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는 청소를 시작하면 어때요? 먼지가 더 많이 날리잖아요. 하지만 청소를 다 끝내고 나면은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사람 몸도 이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PM 비타민을 드시고 당이 올라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거나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PM 식품이어서가 아니라 한약을 드시는 분들도 건강 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도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일시적으로 수치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수개월 내에는 정상화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전보다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유병 기간이 길다든지 증상이 좀 심하다든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불편한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요. 수십 년 동안 그죠? 눌러붙은 찌꺼기들이 정말 내가 비타민 한번 먹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청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약을 복용을 하면 수치는 정상화시키고 유지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본질적인 치료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라든지 찌꺼기 이런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 좋은 식습관, 질 좋은 수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영양소의 힘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비타민, 안전한 비타민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소비자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50대 부부가 함께 드셨거든요. 남편분은 3개월 정도를 정량으로 드셨어요. 아내분은 처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3배 용량을 드셨거든요. 남편분이 우연히 지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을 일이 있어서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고 중성지방 수치도 내려갔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평소에는
이게 좀안 피곤해서 먹을만해. 요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수치를 내려가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분은 수치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붓긴지 살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5kg 이상 감량이 되셨고요. 혈색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요즘 뭐 먹고 다니냐, 어떤 운동하냐, 이렇게 매일 질문을 받을 정도로 스스로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부부를 보면서 수치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제 소비자를 통해 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영양소도 모두 다 다르고 필요한 양도 모두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PM을 드시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반응들도 모두 다 다르거든요. PM은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채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채워지는 시간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PM은 좀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방부제라든지 화학 첨가물이 없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담즙에 도움 없이 세포까지 잘 전달돼서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는 영양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이 나타나는 증상이 좀 강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참고 버티고 드시기보다는 나의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하시고 내가 중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양을 많이 먹기보다는 적응기를 가지시는 것도 방법이시고요. 일시적이지 않고 이 불편한 증상이 수개월 동안 계속 지속된다. 수치도 올라가서 떨어지질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나의 섭취 방법,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위해 상담하시는 선생님하고 조금 상담을 하신 다음에 자신의 양을 찾아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가면 대부분 좋아지시긴 하는데요. 그것도 내 신체가 따라줄 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떤 식품이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드시면 효과가 두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 호르몬도 영향을 받아서 이 균형이 깨진다라고 제가 엊그저께 읽었던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이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웃으면서 챙겨 드시고 건강은 100배로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PM으로 건강을 찾으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제 사업에 대한 보람도 더 커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PM 제품 구매나 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효라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